정순영 TV의 정순영이에요. 오늘은 후배가 운영하는 다모레 커피숍에 왔는데요. 다모레란 뜻은 이태리 말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하고 사랑에 빠져보실래요? 다모레 커피숍에는 단골 고객들이 많아요. 오, 여기 제 책도 있네요. 행복을 주는 사람. 감사합니다. 여기 시청 정문에서 온천 저수지 쪽으로 오다 보면 다모레 커피숍이 있어요. 여기 옆에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을 엄마하고 여자친구가 면회 온 듯한 그 조각상이네요. 다모레 커피숍 엄마하고 딸하고 작품. 조의연 작가님의 인간과 자연이라는 작품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주제로 표현한 것이면서 자연의 요소인 꽃과 나무, 인물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했네요. 유선형의 단조로운 형태로 표현된 인물 조각상은 포근하고 친숙한 이미지로 시각화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친근하고 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작품입니다. 조의연 작가님의 인간과 자연, 꽃. 아이고, 우리 서선의 이 사장님이 오픈을 또 오픈 멤버였네. 아, 우리 인연이 지금 20년 넘었지. 어떤 거? 나하고 인연이. 그치, 내가? 응. 그때나 지금이나 내 눈에는 진짜. 승마장 다닐 때라. 응. 승마장 다닐 때 20년 전이. 그치, 내가 29, 30? 응. 그래. 지금도 예쁜데, 그때는 진짜 너무 예뻤지. 응. 여기 다모레 커피숍 대표님인데요. 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나지? 나이? 응. 아니, 나이 몇인가? 나이 커피 했어? 여기서 같이 인터뷰. 응, 어디서 인터뷰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게 제일 이쁜 모습이 어딜까? 그러니까? 응. 그래서 인터뷰를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이쪽에? 아, 인사해. 거. 다모레 커피숍 서선의 대표. 여기 장소가 062-385-1160입니다. 서구 시청로 13. 미즈피아 산부인과 옆입니다.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생각날 때 다모레 커피숍 이용해주세요.